자, 알약농장의 팩맨 번식장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번식장은 저는 요새는 이렇게 약식으로 간단하게만 꾸며줘요. 옛날에는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막 열심히 꾸며줬는데 솔직히 요즘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번식시킬 때 최대한 많은 개체들 넣어요. 얘들은 일단은 뭐 지들끼리 울음소리로 경쟁도 붙고 또 암컷도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로 직접 들어가서 붙을 수 있게끔 하고요. 한 쌍만 가지고 번식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 마리가 있어야 좀 더 성공적으로 번식하기가 쉽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미니 분수기입니다. 우기를 재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작동하면은 네, 작동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애들이 이게 비라고 생각해서 막 울게 되겠죠. 지금은 촬영 장소가 너무 밝아서 애들이 잘 울지는 않아요. 이제 어두워지고 하면은 애들이 막 울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서로 공격하면 어떡하죠? 네, 애들이 서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아직 개체들이 번식할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하시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애들 묵히고 나서 번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해서 이제 본격적인 번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암컷들은 당연히 배에 알이 차 있어야겠죠? 암컷들은 배에 알이 차 있어야 되고요. 수컷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정이 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얌전하게. 자, 여기 엄지발가락에 검은 점 보이시죠? 저게 검고 많이 부풀어 있을수록 발정이 제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발정이 그냥 발정하고 포란 배에 알 차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해주시려면 건냉기, 애들의 겨울잠을 재워주셔야 되고요. 겨울잠은 약 이제 20도 내외까지 떨어뜨려서 건조한 환경에서 두 달 정도 재워주시는 게 좋은데 주의하실 점이 얘들은 그 전에 뱃속에 아무 먹이가 안 차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빵빵한데 뱃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겨울잠 재우기 전 한 3주간은 굶기시는 게 좋습니다. 수컷 발정 건 알겠는데 암컷 알찬 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네, 암컷 알찬 거는 간단합니다. 지금 뭐 개체의 옆구리 쪽 있잖아요. 개체의 옆구리 쪽을 라이트, 손전등, LED 이런 걸로 비춰보시면은 아니 투명하게 비춰요. 해가지고 검은색 동그란 알, 포도알처럼 송송송송송 캐비어처럼 그래 캐비어처럼 송송송송 박혀있으면 이게 알이 찬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 쪽, 보통 정성은 개체의 왼쪽 옆구리지만 양쪽 다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알 많이 차는 양쪽 다 찹니다. 해가지고 라이트를 비췄는데 이거 찬 건지 안 찬 건지 모르겠어요 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찬 거예요. 덜 찬 거거나. 그래서 딱 봤는데 아 이건 찼네 하면 그때 붙이시면 됩니다. 애매하면 붙이지 마세요. 하고 번식하기 전에 또 강조드리는 건데 일단 이거는 제 올챙이 키운 환경입니다. 얘들은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노고가 많이 필요해요. 팩맨 번식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팩맨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고 하는 팩맨 번식을 해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3차 수조 있는데 걷다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70% 이상은 죽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정상 개체들도 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겠죠. 하다 보니까 네, 준비가 충분히 되신 분이 붙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많은 분들이 팩맨 번식할 때 어떤 애들끼리 붙여야 예쁜 애들이 나오는지 좀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세요. 해서 제가 일단 뭐 아주 간단히 보면은 같은 계열끼리만 붙이세요. 그린, 민트, 블루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린 계열이라 보시면 돼요. 그린 계열끼리 붙이거나 브라운 계열끼리 붙이거나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같은 계열끼리. 그럼 알비노는 어떤 계열로 들어가야 되나요? 네, 알비노는 간단합니다. 알비노도 지금 애들이 알비노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애들도 사실 모프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자자잔 자 이렇게 설명을 위해 준비한 애들인데요. 이렇게 허연 애들 라임 알비노 혹은 화이트 라임 알비노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얄수록 얘들은 민트 블루 계열에 가까운 그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블루 혹은 민트 팩맨이라 보시면 돼요. 알비노에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센 노란 알비노는
연두색 완전히 생 그린 알비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 얘들은 그린이랑 붙이면 좋고 얘들은 민트랑 붙이면 좋겠죠. 물론 둘 다 그린 계열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붉은빛이 많은 알비노들 있잖아요. 얘도 그렇고 스트로베리도 그렇고 붉은빛이 많을수록 브라운 계열입니다. 당연히 스트로베리도 브라운 계열이고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같은 계열끼리 붙여야 예쁜 애들이 많이 나오고 다른 계열끼리 붙이면 카모 핑맨이나 뭐 이렇게 조금 발색이 흐린 애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끼리 붙여주시길 권장드리고요. 또 포접을 할 때 또 중요한 사육자의 재량이 필요해요. 뭐냐면은 미성숙한 아니면 일을 잘 못한 애들은 오래 걸리기도 해요. 알 낳는 데까지 해서 이제 약 한 30시간 이상 경과했는데도 포접 중인 경우는 이제 사육자분의 재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붙일지인데 둘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분리를 했는데 암컷이 이미 알을 낳을 생각이었다. 그럼 혼자 낳아버려요. 당연히 얘들은 체외 수종이기 때문에 혼자 알 낳아버리면 무조건 다 버린 알이, 다 죽는 알이에요. 그렇다고 계속 속행을 한다. 근데 솔직히 30시간 넘었으면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얘들은 포접 오래 할수록 잘 죽어요. 진짜 이거 메이팅할 때 폐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육자분의 판단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개체를 살릴 것인가 알을 살릴 것인가 이 정도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 전 개체를 살리신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팽매는 언제부터 번식이 가능하냐 하시는데 태어나고 나서 1년부터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 일단은 일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높고 알도 미성숙란으로 수정률이 낮습니다. 하고 개체들이 급사할 확률도 아주 높아요.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급사할 확률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권장드린 건 2년 이상 키운 2살 이상짜리 팽맨들로 번식을 시도하신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얘는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가 가까이 가줄래? 얘들 막 몸통박치기하고 난리 났습니다. 자, 그리고 팽맨 번식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준비가 철저하게 안 돼 있으면은 개체들이 죽습니다. 팽맨 번식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거의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패하면 개체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를 언제든 생각을 하시고 시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 번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섞여 있지만 나온 자손은 하나로 통일되게끔 해놨어요. 왜냐면 알이 섞이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암컷은 많고 수컷은 전부 다 브라질 팽맨입니다. 지금 얘 열심히 일하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포접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런 거는 근데 금방 틀려요. 정상적으로 포접이 된 게 아니거든요. 지들끼리 막 경쟁도 붙고 암컷도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이래야지 포접이 잘 안 풀리는데 이런 식으로 포접이 이루어지면은 잘 풀립니다. 포접이 지금 그래도 얘는 꽉 잡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포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마리를 번식시킬 때는 가능한 같은 라인끼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알이 섞여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얘들은 번식하고 나서 시간 할애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를 분리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면서 먹이를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애매한다 이런 분들은 일단 나중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량 농장의 팽맨 브리딩 강좌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알량 농장의 팽맨 브리딩 방법 강좌였습니다.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